마지막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누굴까? 개그맨 뚱뚱보 서열 1위 뚱뚱이의 끝판왕 바로 운동 재밌습니다. 네. 제가 처음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항상 이제 비만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병이에요. 그게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없어졌어요. 없어지고 그리고 항상 자고 일어나면 너무 괴롭네요. 네, 그리고 옆에서 주위에서 보기 좋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저희 한국에 뚱뚱한 할아버지 한 명도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과연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고요. 조작하는 거 아니냐 진짜 아니고요. 정말 순수 이제 운동하고 그리고 운동량을 늘렸어요. 조금씩. 왜 그러냐면 처음에 똑같이 했던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살이 안 빠져요. 어느 정도 운동량이 늘었을 때 이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게 살이 빠지는 게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. 난 아, 힘든데 운동하기 싫어. 그럼 살을 못 빼요. 힘들더라도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살이 정말 빠지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을 빼고 있는 것 같고. 아, 오전에는 이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 빨리 걷고요.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 운동으로 30분 빨리 걷기. 이승윤 선배는 몇 킬로 나가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제가 장난식으로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. 더 나간다고 그러면 야씨! 막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재고 나면 놀라세요. 그게 뺐다고 하니까 또 마른 캐릭터? 마른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뚱뚱한 캐릭터가 아닌 다른 캐릭터도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. 저희 라스트 헬스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. 불가능은 없다. 네,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해주고 싶고요.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네, 이 말씀 꼭 해주고 싶습니다. 네. 우리 건강해지자고요. 열심히 해서 저도 건강해지고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도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을 뺐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